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씨앗 파종해서 모종이 자랐을 때 모종판이 아닌 페트병이나 일반 화분에 씨앗 파종해가지고 이렇게 모종이 자랐을 때 어떻게 이걸 옮겨 심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은 여름이 가까우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능한데 초봄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여름에는 이 아이들이 몸살을 앓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는 모종판을 이용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 흙에다가 물을 넣어서 제가 지금 이거 미리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놨는데요. 이건 상토인데요. 이렇게 그냥 꼭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 될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물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트병에 심는 거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벽에 거는 용도로 이용하는 법과 바닥에 놓는 거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뚜껑에 구멍을 네 개나 다섯 개 뚫어주시고요. 이제 바닥에 놓으실 때는 이제 거꾸로 이 부분에 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닥에 놓으실 때는 이거를 가운데서 하나, 둘, 이게 눈금이 있으니까 자르기가 쉽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를 자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흙이 들어가니까 흙의 양이 많아서 더잘 자라겠죠? 그런데 벽에 거시는 분들은 여기를 자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자르시면 이게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벽에 거실 분들은 여기 라벨 여기까지 자르시면 좋습니다. 뭐 여기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가 이제 들어가서 폭이 좋기 때문에 여기 정도 자르시면 좋고요. 저는 바닥에 놓을 용도로 잘라 보겠습니다. 이제 병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병 잘라서 이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 놓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놓을 때는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으실 때는 이렇게 라벨까지 딱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되겠네요. 이걸 반드시 하시면 송곳을 미끌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면 미끌리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자, 이렇게 해서 벽에 거실 분들은 이게 아니고 이 받침대에다 구멍을 뚫으셔야 되겠죠? 구멍을 여기 뚫고 맞은편에 뚫고 해서 분재용 철사로 해서 걸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바닥에 놓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마사를 지금 깔아야 되는데 제가 마사가 지금 똑 떨어졌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흙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거는 페트병이 길기 때문에 마사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잘라가지고 벽에 거는 용도로 할 때는 마사를 안 넣어도 흙이 작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길죠? 훨씬 길어요. 한 곱 정도는 긴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면 굵은 마사를 꼭 바닥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똑 떨어져서 그냥 10원만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마사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상토를 넣어 주시고요. 제가 상토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흙에다 그냥 막 심으시는 분이 있어요. 흙에다 그냥 막 심으시면 아파트 같은 데는 벌레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흙에서 벌레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은 벌레 때문에 자기는 상추를 못 키우겠다고 벌레가 기어온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토에 심으시면 벌레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 심을 때는 딱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무젓가락이죠. 나무젓가락 뭐 넓은 쪽 이용하셔도 되고 가늘다란 쪽 이용하셔도 되고 편리한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모종이 많이 나 있죠. 이건 제가 뿌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뿌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꾹 찔러서 이렇게 떠주시면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컸죠. 이렇게 해서 페트병에 손가락을 꾹 찔러서 구멍을 좀 크게 내주시고요.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살살 눌러 주시고요. 한 가운데다 심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모종삽이 어디로 가버려 가지고 큰 모종삽을 쓰는데요. 큰 모종삽을 쓰니까 좀 불편하군요.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흙이 좀 내려갑니다. 그러면 흙을 조금 더 채워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따로 비료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란답니다. 이렇게 클 것을 상상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셔야 되는데 상추는 햇빛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상추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3시간 이상은 햇빛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쭐하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흙에 이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겨울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주고 있습니다만 혹시 아파트에 더운 데 사시는 분들은 겉흙이 마르면 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키워보시면 압니다. 어느 정도의 물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물을 줬을 때 이 바닥에 물이 나올 정도가 돼야 이 밑에까지 물이 충분히 이제 들어간 거니까 바닥에 물이 흐르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아파트에 이제 물이 흐르는 거 싫으신 분들은 여기 바닥에 구멍 안 뚫으셔도 되는데 계속 또 비우려면 번거로우시겠죠. 자, 요거 여러 개 심으셔가지고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서 관리하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제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이제 꽃보다 상추 1부터 쭉 시리즈로 올라가 있는데 한 번씩 보시고 상추 한번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으신 다음에 바로 물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지금 물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물을 흠뻑 바닥에 흐를 정도로 주시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